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그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saying thank you.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감사하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게 불행한 일이라고 하고 고통의 세계라고 그러죠. 불가에서는 인생이 고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생을 벗어나서 영원한 너바나 열반의 세계로 가기를 기원하죠.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수백억 분의 일의 그런 찬스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까요. 고마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뭐별탈 없이 건강하게만 산다고 해도 그것도 고마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큰 돈을 벌어서 훌륭하고 좋은 집에서 뭐 살고 좋은 차를 못 갖더라도 그냥 먹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기만 해도 사실은 고마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마운 것이 누구?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고마움을 사실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자기 와이프가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때는 하루건 두 끼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으면은 먹고는 아이 고마워 잘 먹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와이프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잘안 하죠. 뭔가 좀 그렇게 하면 쑥스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참 어렵게 눈치 봐가면서 돈을 벌어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런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은 자기 부모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는 걸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고맙다는 말은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고마워. 미고사라고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날들이 오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하는가? 고마움을 좀 겸손하게 점잖게 표현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집에서 그냥 고마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가 고맙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은 나도 뭔가 답변을 해줘야죠. 뭐의 제일 쉬운 답변은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괜찮아 별거 하나 그러죠 그 다음에 고마울 것도 별로 없는데 고맙다 그러는 고맙긴 뭘 이런 식으로 고마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고맙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로, 이런 걸좀 생각해 봅시다. Thank you 할 때, 일반적인 표현은 thanks for noun. 뭐, 명사가 나오죠? 그 명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명사로. 예를 들어서, the call. 전화 주어서 고마워. Thanks for the call. call은 전화하는 거죠? 전화 주어서 고마워. 그렇죠? Thanks for the help. 도와줘서 고마워. 그럴 것 같으냐? Thanks for your help. 응? Thanks for your help. 이렇게 할 수도 있죠? Thanks for the help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anks for the coffee. 아, 네가 커피를 사줘서 고마워. 또는 안 사주더라도 돈을 지금 내고 왔더라도 그 사람이 커피를 지금 여기 들고 와서 커피를 준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배달해 준 거니까. 그럼 thanks for the coffe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선물을 갖고 왔다면 더 고맙겠죠. Thanks for the present. Thanks for the present. 아이 선물 줘서 고마워. Thanks for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감사할 일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명사형으로 thanks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rund는 동명사죠. 동명사라는 뭐예요? 동사인데 명사의 성격으로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call 하면 전화 걸다 그 말이죠. 거기다 ing를 붙여서 calling 하면 전화 거는 것이죠. 네가 전화를 걸어줘서 고마워.
Thanks for helping. Help는 도와주다 그 말이죠. Helping 도와줘서 고마워. 도움을 줘서 고마워. 그다음에 thanks for bringing coffee. 저런 듯 동사 명사 커피를 이렇게 운반해 주는 거, 커피를 날라다 주는 거, 커피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 Thanks for giving a nice present. 좋은 선물을 줘서 고마워. Giving. 이렇게 어떤 고마움을 표시할 때 thanks for 그러고 noun을 쓰거나 그 다음에 thanks for gerund를 쓰거나 어느 게 일반적으로 영어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문법의 형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유용한 표현들이 있을 것인가? Thanks for saying thank you.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인 고맙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Thank you죠. 제일 일반적인 게 thank you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걸 또 좀 줄여서 thanks. Thank you가 그러니까 thanks라고. 네. 감사. 감사. Thanks. Thanks. Thank you for. 아까 얘기했죠? Thank you for the call. Thank you for the help. Noun이나 그 다음에 thank you for the calling. 그렇죠? Thank you for the calling. Gerund. 동명사이나 그럼 거기에 블라블라 for 다음에 수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Thank you for your nice dinner. 내 집에 저녁 먹었는데 아주 저녁을 해줘서 고마워. 그렇죠? Thank you for the BBQ. 바베큐. 바베큐 하니까 근사하다. 바베큐에 대해서 고마워. Thank you for your riding. 차를 태워줘서 고마워. 이렇게 수많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빈칸. 블라블라. 땡땡땡. 거기다 많은 걸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hanks a lot. 아, 많이 고마워. a lot. 많단 말이죠. 아, 되게 고마워. 많이 고마워.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thanks a lot은 can be sarcastic. sarcastic이라는 건 빈정거리는 겁니다. 뭐냐면 means the opposite of the thank you. thank you의 그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예요? 누가 뭘 해줬는데 고마워 하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고맙지도 않은데 고맙지도 않은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아이고 무척이나 고맙네 자기한테 뭘 호의를 베풀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호의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호의처럼 하고 어깨를 숙인다면 참 되게도 고맙네 이렇게 빈정거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발음을 잘못하면은 thanks a lot 하면은 그런 빈정거리는 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빈정거릴 때 실제 쓴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빈정거리는 그런 의미라면 그건 thank you는 아니죠. 고맙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공손하게 아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I really appreciate. 이건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고맙습니다. That was so kind. That was so kind of you. That was so kind. That was kind of you. 참 친절하셨습니다. 친절히 감사한단 말이죠. 친절히 감사합니다. That was so nice of you.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ind and nice는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so sweet. You are so sweet. 당신은 너무 달군요. 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너무도 kind나 nice 같은 겁니다. 친절하군요. sweet라는 게 달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아주 정말 달콤할 정도로 잘 해주는 거, 마음이 좋은 거 그걸 sweet라고 합니다. 당신 매우 친절하시군요. 배려 깊으시군요. You're the best.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뜬금없이 어떤 꽃다발 선물하면은 감격해서 You're the best. 당신 최고예요. 그것도 고맙다는 표시입니다. You shouldn't have. You shouldn't have. You shouldn't have to do it.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예상외로 큰 선물을 사와서 아 이러지 마셔야 되는데 왜제이 선물을 사와서 저 집에 올 때는 그냥 오세요. 빈손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 뭘 이런 걸더 사오세요. 아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되는데 you shouldn't have. 됐죠? 이건 우리의 정서에 맞는 것도 있고 뭐 우리 정서하고 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런 서양 사람들이 감사를 표시할 때에서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는 정말 일반적이죠. Thank you. Thanks. Thanks. Thank you for calling. Thank you for the calling. Thank you for your helping.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s a lot. Thanks a lot. 빈정거릴 때는 Thanks a lot. 하면 되죠. Thanks a lot. 고맙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Thanks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appreciate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Thanks. I appreciate it. 이렇게. 감사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도 있죠. That was so kind of you. That was so nice of you. You are so sweet. You are so sweet. You are the best. You are the best. Oh, you shouldn't have. Oh, you shouldn't have. You shouldn't have. 그렇죠? 다음에는 그럼 그렇게 감사하다고 여러 가지 말하면 나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 것인가? 제일 대표적인 게 You're welcome입니다. You're welcome. You're welcome은 당신을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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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은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어떤 문제가 될 정도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 번역할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안 되고요. 괜찮습니다. You welcome 마찬가지입니다. Anytime, anytime, anytim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뭐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커노테이션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Anytime. 그다음에 My pleasure. 오히려 제가 제 기쁨이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Thank you for the calling 하면 당신한테 전화하는 게 My pleasure. 내 오히려 기쁨이죠.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It's no big deal. It's no big deal. 아이 뭐 큰일 아니잖아요. 큰일 아니잖아요. It's no big deal. 뭐 거창은 딜은 뭐예요? 거래죠? 거래. 이거 마치 내가 뭐 당신의 전화 건 것이 뭐큰 거래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이거 뭐 큰일 아니잖아요. 전화 거는 거뭐 쉬운 일이잖아요. Don't mention it. 아이, 고맙단 말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 거 언급하지 마세요.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ying no thanks. 이제 no thank you.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한그 감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안을 거절할 때 예를 들어서 no thank you. no thank you. 이것은 예를 들어서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할때 no thank you. no thank you. 만약에 아예 한잔 주세요 하면 yes thank you.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Yes, please. 그럽니다. Yes, please. 아니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하면 No 해놓고 Thank you를 붙입니다. No, thank you. Yes, please. 또는 I'm not interested. 아, 저 관심 없어요. Thank you. Thank you. 예를 들어서 뭘뭐 보여준 될지 뭘 보여줄까요? 뭐 그러면 아,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감사합니다. Not today. 뭘 하자고 그러면은 오늘은 말고요. 나중에나 해보죠. 그러면 Not today. Thank you. Thanks anyway.
장관, 뭐, 당신, 어떻든, 뭐, 감사합니다. 어떻든, 감사합니다. 더우드 마찬가지요. 더우드. 내가 이거 디클라인 하지만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Maybe another time. 뭐, 다른 시간에나, 다른 시간에 해보죠. 이번에 뭘 하자고 제안했을 때에, 다른 때나, 다른 시간에 해보죠. 다른 때 해보죠. 하고. Thanks, but no thanks. Thanks, but no thanks. 뭔 말이에요? Thanks.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끝나고요. No thanks. 이제 거절한 겁니다. 그렇지만 싫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싫습니다. 이건 좀 인포멀하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얘기를 할 때, Thanks. 고마워. No thanks. 그런데 안 해도 괜찮아. 싫어. 안할 거야. 고마워. 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Thanks, but no thanks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되게 그렇게 합니다. No problem. Anytime. My pleasure. My pleasure. It's no big deal. It was no big deal.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Saying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I'm not interested. Thank you. I'm not interested. Thank you. Not today, thank you. 네, 영국 사람들이 이걸 뭐, 낫을 갖다가 not today, thank you. 그렇게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not이라고 그러죠. Not today, thank you. Thanks anyway. Thanks though. Maybe another time. Maybe another time. Thanks, but no thanks. Thanks, but no thanks. 자, 다이얼로그를 몇 개를 보시겠습니다. 요즘 뭐 비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비어놓은 걸 채워가면서 다이얼로그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Complete and practice with the partner. 다이얼로그는 언제든지 파트너를 하나 설정해서 둘이 같이 연습하면은 listening, speaking 같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죠? 재밌게 할수 있죠? 예. 쿠키. I baked some cookie for you. 너를 위해서 과자를 좀 구웠네. 쿠키를 좀 구웠네. 쿠키를 좀 만들었다고 그러죠? 쿠키를 좀 만들었네. 우리말로는. 그럼 뭐예요? Thank you 그래야죠.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a lot. 아무거나 앞에 있는 thank you 하는 것 중에서 적정을 쓰면 됩니다. Thank you so much.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thank you 하면은 you're welcome 그랬었죠? You're welcome. I hope you like the chocolate chip. 네가 초코칩을 좋아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I do. 좋아해요. You are so nice. You are so kind. 그렇죠? You are so nice. You are so ki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loth. 옷에 관한 얘기. I folded your cloth for you. Fold는 옷을 접다. 옷을 접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이제 세탁 그러죠? 세탁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제 건조기에 들어가죠? 건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탁하는 것도 몸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세제만 조금 집어넣고, 빨래 집어넣고, 세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위치 누르면 지가 세탁해주지. 손으로 자기가 세탁하는 거 아니죠? 세탁하는 게뭐 큰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국은 그것도 와이프가 하면 고맙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세탁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꺼내서 건조기에 넣는 것도고, 요즘은 그냥 세탁도 하고 건조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건조기 또만 30분이나 1시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귀찮은 일은 그걸 사실은 꺼내다가 빨래를 일일이 접어야죠. 개야 되죠. 빨래를 갠다고 그러죠. 빨래를 접어. 빨래를 개야 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개주니까, 어? I fold your clothes for you. 너를 위해서 빨래를 갠다고 그러죠. 그러면 빨래를 갠네, 접는다고 하면 갠네 그러죠. Thank you, 고마워요. I really appreciate it. Appreciate 하면 되겠지? I really appreciate it. 그러면 no? No 뭐예요? No problem. 그러죠? No problem. You are busy this week. 아, 당신 이번 주가 바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아, 그러니까 뭐예요? Thanks again. Thanks again. 되죠? I'll fold yours next week. 다음 주에는 내가 개줄게. 내가 네 것도 개줄게. I'll fold yours next week. 됐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I baked some cookies for you. I baked some cookies for you. Thanks a lot. Thanks so much. You're welcome. You're welcome. I hope you like the chocolate chip. I hope you like the chocolate chip. I do. You are so sweet. You are so sweet. You are so nice. You are so kind. 그 다음에 clothes. I folded your clothes for you. I folded your clothes for you.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No problem. No problem. You're busy this week. Oh, thanks again. I'll fold yours next week. I'll fold yours next week. 자, 롤플레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짝이 있다고 그러면 짝으로 A, B를 나눠서 서로 돌려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Alright. 차를 태워준 것 같습니다. Thanks for your ride. Thanks for the ride. 타 채워줘서 고마워. Thanks for the ride. 차 태워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welcome, welcome 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You're welcome 그렇게 했죠? You're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with us. 우리와 함께 와줘서 고마워. 내 차를 태워서 네가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같이 올수 있게 돼서 고마워. 이렇게 my pleasure. My pleasure.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디스카운트 카드. 뭐, 이런 백화점 같은데 또는, 슈퍼 같은데 가면 자꾸 카드 하라고 그러죠? 뭐, 새로운 카드가 있는데, 자, 이거 디스카운트 카드인데, 이거 뭐, 무료로 해줄 테니까, 사인만 해주세요. 그럼 이거 갖고 어디 물건 살 때, 5%씩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Do you want a discount card? 디스카운트 카드를 좀 원하세요? 디스카운트. 이때는 이제 do you가 아니라 대개는 don't you 그러지? don't you. 또는 do you 같은 뜻인데요. 하나, 이 디스카운트 카드 하나 하시겠어요? 이렇게 대개, 우리는 말로 하죠? 그러면 no, no thank you. 아이, 괜찮아요. No thank you. Are you sure? 정말요? It's free. 이거 공짜예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I'm not interested. 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Thank you. 그러니까 끈질기게 It only takes a minute to sign up. 여기 사인하는데 그저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It takes a minute. 1분, 실제 1분 걸린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와서 사인만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돌려요? Maybe next time. 예. 다음에 나오지요. 다음에 하지요. Maybe next time. 예, 그런 식으로 대화를 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롤페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
롤플레이를 따라서 바꿔서 해보시고요. 한번 따라서 읽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your ride. Thanks for your ride. Thanks for the ride. Thanks for the ride. 더가 있으니까 your ride는 아니죠. Thanks for the ride. Welcome 있으니까 you're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with me. My pleasure. My pleasure. Do you want a discount card? Do you want a discount card? No, thank you. No, thank you. Are you sure it's free? Are you sure it's free? I'm not interested. I'm not interested. Thank you. It only takes a minute to sign up. It only takes a minute to sign up. Maybe next time. Maybe next time. Maybe next time. 퉁명스럽게 하려면 퉁명스럽게 하고요. 예, 여러분 롤플레이까지 해보십시오. A, B로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listening practice. listening practice는 이건 음절로 나누고 어떤 음절에 강세를 해야 되는가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thank you 그러죠. thank you. 그러니까 영어는 뭐가 있어요? intonation이 있죠. 높이고 낮추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은 그저 평탄하게 해서 평탄하게 해가지고 이런 높낮이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영어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음절로 나눠서 어디에 액센트를 주고 어디에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Thank you. Thanks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thanks 강하게 해야죠. Thanks again. Thanks again. Again 하겠죠. I appreciate.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이런 것은 저런 이시나 같은 대명사 같은 데는 되게 강조가 안 됩니다. 많이 강조되는 게 명사하고요. 명사하고 형용사가 되게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강세를 주면 됩니다. 거기다 I appreciate it. You are the best. best의 강조를 주면 되겠네요. You are the best. You are so sweet. You are so sweet. You're welcome. You're welcome. No problem. No problem. Anytime. Anytime. 됐죠? 그럼 답을 봐가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Thank you. Thank you가 강세가 있습니다. Thank you. Thanks. 그냥 thanks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thanks. Thanks again. Thanks again. I appreciate. I appreciate.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 are so sweet. You are so sweet. You're welcome. You're welcome. No problem. No problem. Anytime. Anytime. 여러분도 이걸 외칠 때 이런 강세까지를 한꺼번에 외워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지 않고 thank you 뭐 하거나
I appreciate it 하고 나가면은 그건 콩글리시가 됩니다. 한국식 영어가 되니까 네. I appreciate, I appreciate it 이런 식으로요. No problem, no problem 이렇게 얘기하고 난 되고요. No problem, anytime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네이티브가 하는 것을 흉내를 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correct response인데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Thanks for calling. 전화 줘서 감사해요. 그러면 any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Anytime. Anytime. 언제든지 뭐, 그거 뭐 별일 아니니까 anytime. That's not a big deal. 하든지 it was nice to talk to you. 하든지요. 뒤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I hope you like them.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예요? I do. 좋아해요. 그러든지 I like them. 그러든지 I like them.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I appreciate 하든지요. I appreciate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really appreciate it. 아, 정말 고마워요. 그럼 뭐예요? Don't bore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예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이지만은 실제 읽을 때는 뭐예요? Don't mention it. 그러죠?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Did you receive the invitation? 너 초청장 받았어? 그럼 그냥 대답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Yes, I did. 그렇죠? Yes, I did. 그러고 Thank you. 그냥 줄여서 얘기하려면 Yes, thank you. Yes, thank you. Yes, I did. Thank you 하려면 길게 하고요. 짧게 하려면 Yes, thank you. I parked in your space. 나 네가 네 주차 장소에다가 내가 주차했어. 그럼 고맙겠습니까? 친구가 그랬다고 그러면은 Thanks a lot. 고맙게. 퍽이나 고맙네. 그러겠죠? Thanks a lot라고 그랬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Thanks a lot. 참 고맙기도 하네. 한 거죠? Do you want to buy a lottery ticket? Do you wanna buy? Want to는 원하고요. Wanna buy a lottery ticket? 너 복권. 복권 살 거야? 복권 살 거야? No, thank you. 복권 살 거야? No, thank you. 복권은 한 두세 가지 복권에 설킨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천 원짜리, 몇천 원짜리 복권을 사면은 그 일주일간은 기대 속에 살 수가 있죠? 기대 속에.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는 그 주택복 같은 것은 그 주택복권에서 나온 이득에 주택복권을 팔아서 정부가 돈을 벌죠. 그럼 그것을 서민들한테 주택을 지어주는 데 쓴다고 그러니까 자선사업 버는 셈 치고 산다 할수 있게. 그 다음에 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라. 네가 사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작은데 왜 그걸 사느냐.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권 살 때요. 그러니까 Do you wanna buy a lottery ticket? 이 사람은 노죠? No, thank you. No, thank you. That's a silly thing to do. 그참 어리석은 일이야. There's a silly, it's a very silly thing to do. Here is my number in case you need.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밀번호 같은 걸 가르쳐줄 때, 그러니까 만약을 모르니까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 만약을 위해서 너한테 이 비밀번호를 주는 거야. 그러면 뭐라 해? I appreciate it. I approve니까 I appreciate 시겠죠? I appreciate it. 예. We left a tip on the table. 레스토랑에서 나오면서 자 테이블에다 팁좀 놨어요. 팁좀 놨어요. 하면은 종업원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Thanks a lot. Thanks so much. 뭐 여러 개할수 있죠? Thanks a lot. Thanks so much.
thank you.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 thank you 하면 되고요. 다음에 thanks for the ride. 자, 차를 태워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My pleasure. 그렇죠? My pleasure. 예. 그러면 이걸 question하고 response까지 한번 같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Thanks for calling. Anytime. Talk to you later. Talk to you later. 또든지, It was nice talk to you. 너한테 얘기하는 게 즐거웠다. It was nice talk to you. I hope you like them. 네가 그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I do. 좋아해요. You are so sweet. 당신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I really appreciate it. 그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Don't mention it. Did you receive the invitation? 초청장 받았어? Yes, thank you. 정식으로 하자면, Yes, I did. Thank you. 해야 되겠죠? 줄여서, Yes, thank you. I parked in your space. I parked in your space. Thanks a lot. 입을 삐죽거리면서 해야 되겠죠? Thanks a lot. Okay. Do you wanna buy a lottery ticket? Do you wanna buy a lottery ticket? No thanks. No thank you. No thank you. Here's my number in case you need it. Here's my number in case you need it.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We left a tip on the table. We left a tip on the table. Oh, thank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그다음에 thanks for the ride. Thanks for the ride. My pleasure. My pleasure.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표시하는데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감사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뭘 제안하자고 그럴 경우에 제안을 거절하는 게 있죠? decline 하는 거. 그때는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걸 생각해 가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Can I? 내가 이것을 할수 있겠나? Use many different expressions to say thank you. 고맙다고 얘기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Thank you는 제일 간단한 거고요. 더 간단하면 thanks고요. 또, 어때요? I appreciate it도 있고, thanks so much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여러 가지를 익혀가지고,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땡큐라고 하는 것이, 아, 이런 다양한 걸쓸수 있구나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표현, 그걸 몇 개를 고르면 됩니다. 그걸 맨날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Thanks a lot 같은 것은 뭐 사용할 때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 thank you를 표시하는 자기가 선호한 몇 가지 표현을 갖다가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듣기는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n I respond to thank you in a polite way?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다양한 걸할수 있는가요? 뭐, thank you 하면 뭐예요? 제일 간단한 건 you welcome이라고 그랬죠? You welcome, you welcome. No problem. That's not a big deal. That's not a big deal.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 골라서, 한두 개 골라서, 그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an I say no thank? No thank for a few different way. No thank you. 이제 뭐 거절할 때죠. 거절 때. 제일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Thank you, no thank you도 있었죠. 고맙지만 싫어 하는 거예요. Thank you, no thank you. 그 다음에 you shouldn't have도 있었죠. You shouldn't have.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말하셔야 되는데요. Thank you, but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use correct intonation when saying and responding to thank you. Thank you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응대하는 것도 방법이 있었고요. Thank you 그래야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하고는 안 됩니다. Thank you 그래야죠. Thanks a lot. Thanks a lot은 발음을 잘해야죠. Thanks a lot 하면은 뭐예요? 예, 비꼬는 것이 되니까요. Thanks a lot. No problem. I appreciate.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강세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원어민이 주는 것처럼 비슷하게 줘야 영어를 잘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영어가 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